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세거든요. 네. 전세가 움직인다는 건 그냥 상승된다고 확신을 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효과는 무조건 전세에서 와야 돼요. 네. 주택 부족에서 와야 되거든요. 주택 부족이 전세 상승에서 연결해서 몇 개가 올라가요. 이게 길게 가요. 길게 가고 또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도 안 되고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뭐 전세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매매가를 또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 사야 되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실 텐데 집값이 뭐 오를 가능성이 뭐 그래도 좀 높은 지역의 어떤 뭐 조건이랄까요? 뭐 그런 거를 지금 뭘로 봐야 될까요? 도시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네. 공급량이 적은 곳이고요. 어떤 지역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물이 적거나 전세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세 어떤 지역 가기는 전세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천세대인데 네. 그런 지역을 맞아요. 매물을 선택하거든요. 그런 지역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지방이어도. 지방이어도. 전세가와 공급량이네요. 결국에 전세가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전세 매물, 매물 네, 수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 지역에 만약에 없어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라면은 뭐 차라리 뭐 전세를 끼고라도 그 외부 지역에라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굳이 실거주가 아니라면 지금 막 급하게까지 움직이는 거는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저점은 전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실거주용이 아니더라도. 아니어도. 우선은 네. 뭐 어쨌든 다른 집값이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우선 네. 그 타고는 있어야 되니까. 네. 좀 능력되시면은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과거보다는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감안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아무래도 좀 서울 수도권 되면 작으니까. 근데 거기서 또 더 작게 가면은 지방의 구축 아파트로 가면 이제 투자금이 더 적어지는데 네. 이게 또 인구 감소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왕 지방에 가는 것도 좀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투자금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축 지방 투자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지방의 구축은 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걸 지방의 구축들을 보이고 있어요. 전세가 붙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1억 미만 아파트들이 예먹었잖아요. 네. 그게 성장이 둔화됐는데 인위적으로 매가가 올랐다고 지금 보거든요. 전세가 오르면서. 네. 올린 데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 가면 조금 신축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갭이 네. 좀 크더라도. 그래서 지방 구축은 조금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감소될 때 직격탄을 좀 맞을 수가 있다. 네. 금액대도 좀 있을까요? 뭐 너무 낮은 금액대는 안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있을까요, 혹시? 왜냐면 이게 뭐 신축인데 뭐 2억이면 산다. 뭐 이러면 또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금액대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전 신축으로 무조건 하라고. 가능하나? 네, 신축으로. 근데 이제 학군 지역은 구축도 괜찮아요. 왜냐 학군 지역 힘이 있으니까. 네. 근데 학군 지역이 아니고 구축이 되게 되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힘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방의 어떤 신도시나 젊은 분들이 움직이는 이게 보게 되면은 신도시에 가면 다 젊은 분들이 거기 몰려 살죠. 맞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그죠. 네. 근데 구축하기 싫은 거죠. 구축 있는 데 가고 그냥 다행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사시고 전부 다 네. 신축에 가 있다고요. 그게 네. 뭐냐면은 수요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굳이 없는 수요에 있는 그럼 구축에 가서 내가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아, 그러면 또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지금은 구축이지만 반대로 이제 얘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만 되면 또 최신축이 되는 거니까 아예 그런 역발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몸테크 젊은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시기에 2024년 한 6월 시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게 좀 괜찮죠. 그리고 몸테크가 된다면 더 괜찮죠. 근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개별 단지마다 사업장마다 다르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지금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건 맞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 안 되니까 네. 다 재건축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장기로 보면은 나쁘진 않다. 그런데 투자 효율을 보게 되면 장기보다는 단기가 낫겠죠.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좀 좋아지면 또 이게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렇죠. 그때 수익 좀 회수하는 것도 괜찮고. 그럼 반대로 지금 들어가면 이제 언제 그게 바람이 불지는 사실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보기보다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짧게 네, 짧게 약간 신축 위주로 네. 뭐 큰 돈을 벌기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짧게 그래서 뭐 팔리는 물건을 사라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상 지금 2주택까지는 뭐 이렇게 중과나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이 지금 두 채로 가는 거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여유 자금 있는 거에 합쳐가지고 이제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좋은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 채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채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차이는 뭐 인구 감소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좀 낮아져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좋은 환경이 돼 있거든요. 여전히 뭐 주택 보급률도 낮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서울은 특히 더 가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려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서울에 두 채 사는 거는 이제 돈이 워낙 많이 좀 네.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두 채 살 돈이면 사실 되게 괜찮은데 하나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도 두 채가 괜찮을까? 이런 거 제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지역이 어디냐 따라 다르겠죠. 물론 강남이냐 네. 어디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저는, 없다. 네, 정답 없다. 그런데 올라가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여러 채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 채 사는 게 네, 여러 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장님 얘기 계속 들으면은 결국에 이제 공급 부족한데 그다음에 전세가만 올라가는 지역에 신축 위주로 좀 보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 돈이 여유가 많아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없는 돈 다 모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연히 뭐 대출을 끼든 뭐 전세를 끼든 해서 레버리지를 쓴단 말이죠. 그럼 하나 어느 정도까지에서 멈춰야 될까요? 이제 왜냐면 이게 사라고 하면 막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사려고들 하시니까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30% 이야기해요. 네, 대출을 한 30%. 네,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내 생활에 어떤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저는 대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 감당하면 저는 50% 뭐 70% 하러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꼭 굳이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난 집에 크게 내 어떤 그 삶의 가치를 높다면은 거기에 투자하고 나는 그냥 삶의 질은 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50% 정도 하도 되고요. 그걸 딱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다 보니까 놀 거리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30% 40% 50% 그건 본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놓은 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집에서 살면서 여행 안 가고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냥 난 집에 있으면 좋다. 네,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써도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자신이 없다면은 네. 한 50% 뭐 이하 정도로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인터뷰의 총 내용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공급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가 쏠리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막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급과 수요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예측이 되는 데이터들인 거잖아요. 네. 이게 뭐 갑자기 공급을 할 수도 없고 인구가 뭐 갑자기 뭐 급감하는 것도 아니라면은 앞으로 한 3년 뒤 정도를 대략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은 한 어떻게 될까요? 지금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하고 또 다르게 왜냐하면은 앞에 제가 첫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주택 시장에서 이 전세는 우리 주택 시장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세거든요. 네. 전세가 움직인다는 건 그냥 상승된다고 확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중간중간에 이제 금리가 가격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뭐 정부의 정책에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한 번씩 보금자리 특례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매가 오르니까 그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인 효과는 무조건 전세에서 와야 돼요. 네. 주택 부족에서 와야 되거든요. 주택 부족이 전세 상승에서 연결해서 매각 오르고 이게 길게 가요. 길게 가고 또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도 안 되고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게 전주시인데요. 전주시가 공급이 되게 적거든요. 이 공급량을 보게 되면 여기 2021년부터 지금 공급 적어요. 그런데 네. 이 적정수요 얘가 지금 안 맞거든요. 여기 제가 보는 거는 한 5천 세대 됩니다. 여기 옆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쪽에 상승률. 상승률이 네. 뭐 계속 올라가네요. 올라가죠. 여기 상승도 꽤 크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금리 높잖아요. 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공급 부족. 집이 없다. 집이 없다. 앞에 말씀드렸죠. 전세가 팔리는 시간이 0.7일이에요. 3주 만에 팔려요. 네. 전세가. 그만큼 전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작은 도시들은 이런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안 몰라서 그렇지. 문경시 한번 보세요. 문경은 뭐 아예 공급이 없네요. 없어요. 10년째 없네. 네, 없어요. 그런 게 오르잖아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상주, 영천, 작은 도시 물이 작다는 했잖아요. 작은 도시는 전세가 오늘 매각이 다 바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작은 도시가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얘들이 미리 보여주 있는 거 공급 작으면은 금리와 상관없이 오르고 있다. 여기가 뭐 금리가 낮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한 개예요. 근데 여기 가게 되면은 매물량이 늘고 있어요. 매물은 왜 늘고 있는데 전세가 없는 거예요. 전세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우리의 핵심이죠. 전세 얻으려고 막 알아보는데 집은 없고. 없어. 근데 저기 이제 매물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 사서라도 우선 들어가자.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주해야 되니까. 네.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네. 뭐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필요한 물건을 예를 들어 중고로 구해 보려고 중고나라 뒤졌는데 없으면 뭐 새 거 사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수요가 이렇게 이전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과 어떤 그 수요가 이제 안 맞았을 때. 전세 우리가 이제 전세가 올라가는 게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한데 전세 부족에서 와야 되거든요. 네. 금리가 아니거든요. 전세 부족은 전세 수급이거든요. 전세 수급 지수를 제가 여기 지역별로 했는 게 있는데요. 전주가 있는 전북이 제일 높아요 지금. 네. 4월 기준에서.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지금 대구하고 세종이거든요. 그 수도권 여기 중간에 있죠. 서울에 여기 있고 수도권 있고 여기 인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었으면 이 위로 쫙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안에 작은 도시들이 이쪽 오르고 있는 도시예요. 경북에는 여기 이제 낮지만은 안동, 김천, 영주 여기는 지금 다 오르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공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소장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아마 이 영상 업로드 될 때는 아마 못 사실 수도 있는데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 그 책 쓰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결국에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어떤 게 있으니까 이제 책을 쓰셨을 텐데 네네.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쓸 때 우리 주택시장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전세 수급, 전세 가율, 전세 가격, 전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공급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전세 가율이 어떻게 월세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만 공부하면 우리 주택시장을 다 공부한 것 똑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전세 공부하게 돼. 그 책을 한 읽어보시면 전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이 수도권인데 이게 앞에 보였듯이 작게 움직이는 건 월별로 전세 수급이 어떤 계절적인 수요하고 공급과 만나서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변동성이 크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쭉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큰 사이클을 만드는데 네. 이 위에 게 뭐냐면 전세 가율이에요. 전세 수급이 전세 가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 다시 전세 가율 올리면서 시장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반복되고 있으면 상승 가율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세를 공부하게 되게 되면 가장 우리 시장을 잘 본 겁니다. 사실 그게 뭐 당연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결국 전세 수급이 높다는 건 전세 수요가 막 높아지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전세가 막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네. 사업성 좋아지니까 막 공급하고 맞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순환되는 거 네. 아닌가. 근데 우리는 전세 제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최근에 인구 감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그 인구 감소 얘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걸 예상치하고 똑같은 도시가 되냐면 상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2040년하고 45년 정도 되면 줄잖아요. 네. 그때 나오잖아요. 뭐 가구 수도 줄고 네, 다 준다고요. 그가 똑같이 된 데가 지금 상주예요. 네. 미리 됐고 됐어요. 그럼 상주가 안 올렸냐. 상주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왜 올랐냐 하면은 우리 주택시장에는 아파트라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공급을 해요. 그렇죠. 한 단지면 실패하게 되면 휘청휘청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은 바로 공급 줄어요. 작은 도시 공급 준거 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이 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공급이 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 수준을 계속 공급할 때 집값이 하고 수요가 줄면은 반드시 공급 줄게 됐어. 우리 주택시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제도화에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있고요. 전세가 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공급도 못 늘려요. 그리고 수요가 급감하는 데는 공급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면 망하거든요. 그럴 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40년 50년대가 꼭 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그때 가면 또 이제 네. 노후 주택은 비이고 새 집을 막 찾기 맞습니다. 때문에 또 네. 가격은 또 네. 상승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한마디로 결국에 이제 전세가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을 결정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책에 담긴 것 같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투자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준영 소장님하고 우리나라 집값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상황이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도 좀 설명도 해드리고 살려면은 어떤 지표를 보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